친구권 전문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자치 친구권 관련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민 참여형 특별자치 친구권 교육 공부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제주도 도민 행동본부와 민간 위탁 협약을 통해 제3기 청년 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을 구성하고 카드 뉴스 및 영상 제작, 현장 캠페인 등 홍보를 다각화하는 한편 도내 초중고 등 학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선도 학교를 지정해 도내 청소년과 학부모, 교직원의 자치분권 인지도를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분권 선도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특별자치분권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 제도 추진 단장은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특별자치분권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해 도민주권, 도민중심의 특별자치도 완성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들을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를 선도학교라고 한다면 예. 자치분권 관련된 교육을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그 이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상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지금 저 그 새롭게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데요. 선도학교라고까지 지정을 할 만한 일인가 싶어서.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치분권이라는 게 어차피 저 국가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 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홍보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도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좀 여쭙겠습니다.